몇 시간 전 또 한 쌍의 스타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누구냐고요? 개그맨 고명환 씨와 임지은 씨가 사귄대요, 글쎄. 고명환 씨는 MBC 공채 개그맨 출신으로 드라마 등에도 출연하며 만능 엔터테이너로 활약하고 있죠. 그의 연인 임지은 씨 역시 각종 드라마에 출연하며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 어떻게 만났을까요? 지금 연애를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되셨고요. 두 분이 친구 관계로 지내신 지는 좀 오래돼서 네. 그 후에 이제 교회를 다시 같이 다니기 시작하시면서 연애하시는 것 같아요. 연애계에는 사랑의 결실을 맺은 개그맨 배우 커플이 많은데요. 거절 당할지라도 끝까지 시도를 한다는 거죠. 아무래도 개그맨 분들 같은 분들은 당당하죠. 정말 받아줄 때까지. 고명환 씨와 임지은 씨는 이미 부록을 넘긴 나이로 벌써부터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을 궁금해하는 팬들이 많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은요, 네. 10년 전부터 있었어요. 정말 하고 싶습니다. 임지은 씨의 수줍은 고백을 받은 고명환 씨, 과연 그의 대답은? 내년 3월 전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두 분 좋은 소식 또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TV나 영화 보시다가요, 아우 진짜 못해 쳐먹었네, 아우 아우 입상이야, 자 이렇게 욕하면서 보는 악역 배우들 있으시죠?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다. 얘기하면 미워할 거야. 자 혹시 여러분은 요즘 악역에 매료돼 있진 않으신가요? 한밤 기획입니다. 무섭거나 멋있거나 혹은 독하거나. 주가 조작하지 말고! 웃어요. 짧은 순간에도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그들! 머리야? 말뚝건데 꼭 밖에서 해야 됩니까? 웃어? 웃어? 이상해, 내가 나쁜 놈이라고. 뭐가 내가 나쁜 놈이냐고. 우리는 그들을 악역이라 부릅니다. 한밤기회, 나는 악역 배우다. 인상 깊게 남은 악역 있나요? 민중국. 민중국? 민중중국이요. 소름돋아. 한여름에도 소름 돋게 하는 악역,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민중국, 정웅이 씨. 이 사람도 죽일 거라고 했어! 배우가 늘 착한 역만 해서 되겠습니까? 미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황금의 제국에서 악역으로 변신한 손현주 씨, 한층 더 악랄해진 연기로 호평받고 있는 박상민 씨도 화제인데요. 예전처럼 그냥 나쁜 놈의 단편적인 캐릭터가 아니라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현실에서도 만날 수 있을 만한 악역 같다라는 느낌을 더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 많은 사람들이 악역에게 매력을 느꼈고 남자보단 여자 응답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물어봤는데요. 이미지 대결, 착한 남자와 나쁜 남자 누가 더 매력적일까요? 결과는 역시 나쁜 남자가 대세. 어떤 매력이 있죠? 시크하면서 은근히 챙겨줄 것 같아요. 당연할 수 없지만 저한테 하고 있는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방에 보셔서 그래요. 나쁜 남자들. 그러한 심리가 작용하죠. 악역에게 끌리는 이유는 바로 실감나는 연기력을 가장 많이 꼽았는데요. 최근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 악역 배우로는 정웅인 씨가 1위였습니다. 너목들의 민중국이 한밤에 보내는 메시지. 윤도현 씨. 너의 목소리가 들려 안 보면 죽일 거다. 수고해요, 윤도현 씨!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하프입니다. 저한테도 이런 40대에 한번 이런 기회가 오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어린 해서 목 조르는 것부터 해서. 네, 정말 쇠파이프로 그 유리, 그 유리도 가짜 유리도 아니고 진짜 유리예요. 유리가 막 하프니 튀는데도 열심히 쇠파이프 내리치고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좋은 지금까지의 반응이 안 보면 이어져 죽인대요. 내려오는 것이 저로서 굉장히 아니, 기분 좋거든요. 인중이잖아요. 최고야. 말하면 죽일 거다. 네 말을 들은 사람도 죽일 거야. 진짜 고마야. 여기 먹물 먹은 등신들은 모두 다 내 편인 것 같구나. 여기서 나가는 다음은 너하고 저 기집애 차례다. 아마 가장 패러디 많이 되고 네 그런 요소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이어트 안 하면 죽일 거다. 너한테 음식을 준 사람도 죽을까? 요즘 가장 주목받고 있는 악역들이 실제 인물이라면 어떨까요? 그래서 경찰에게 물어봤습니다. 악역 인상으로 본 범죄자 유형, 지능 범죄 수사 경력을 바탕으로 가장 알아봤는데요.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를 것 같은 사람은? 얼굴 다 했네요. 손현주 씨. 손현주 씨가 약간 그 강남의 대부업자. 대부업자 느낌인가요?
큰 손. 무표정 하면은 표정이 없어. 올라가지고 어려워하기도 힘들고. 의견인 내가 원하는 사회 어려움을 준다고. 박상민 씨는 좀 뒤에서 뭔가 지휘해가지고 먼저 애들 먼저 보내고 자기는 최후에 잡히는 보스 느낌. 저런 분들은 사실 잡기가 조금 어려운.